이따 이걸로 장난쳐야지. 자, 조용 조용. 수업한다. 자리에 앉아. 아, 너무 졸려. 자, 다들 앉았니? 네. 좋아요. 오늘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나비가 어떻게 크는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쁜 나비가 있어요. 내가 장난쳤지? 진짜 박세인? 어머, 너네 진짜 장난친 거니? 진짜 바퀴벌레인 줄 알고 놀랐잖아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놀라신 것 같은데 뿌. 선생님이 진짜 제일 놀랐어. 너네 진짜 장난치지 마. 네. 와, 당했다. 박세인 복수할 거야. 중요한 거, 나비가 애기 때 뭔지 아는 사람? 나비 애기 때? 이렇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다. 뒤에까지 보이니? 우와! 세인아, 왜 그러니? 왜? 애벌레 챙이 싫어 온몸에서 끼어다니는 것 같아. 세인아, 이건 사진이야. 몸에는 안 기어다닌단다. 그래도요.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단 말이에요. 오, 박세인. 애벌레를 싫어하는군. 죽었어. 박세인은 애벌레를 싫어한다. 이유? 몸에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애벌레. 사진일 뿐인데 뿌. 그리고 나서 멋진 나비가 된다. 박세인, 오늘 나한테 가짜 바퀴벌레로 놀렸겠다. 복수할 거야. 근데 어떻게 복수하지? 여긴 노란 마을? 짜라란, 나는 엘사 스텔라. 오, 엘사 스텔라. 비키. 박세인한테 복수할 거잖아. 오, 맞아. 내 복수를 도와주겠어? 완전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박세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 악마 박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뭔데? 그건 바로 애벌레야. 오, 너 어떻게 알았어?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애벌레가 엄청 싫어하더라고. 응, 맞아.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복수해? 애벌레를 만들 거야. 우와, 천재! 근데 어떻게 만들어? 내가 준비물을 줄게. 짜라란. 우와! 이걸로 재밌게 잘 만들어봐. 우와, 그렇구나. 종이접기로 애벌레를 만들면 되겠다. 그럼 되겠지? 신나게 만들어보자. 좋아! 그럼 종이 애벌레 만들기 준비 시작! 룰루! 이렇게 약간 두꺼운 색지를 준비했어요. 색종이로 해도 돼요. 요 정도 접어주고 3분의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요로 접어주고 이쪽은 안 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잡아주고 가위질을 해줄 거예요. 따라해보면 시작을 해서 나뭇잎 모양처럼 잘라줄 건데 여러분 느낌대로 예쁘게 잘라줍니다. 조금 더 잘라야겠다.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이런 느낌 잘라주면 짜잔, 이렇게 나뭇잎이 완성됐어요.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비행기 접듯이 짜잔 펼쳐주면 쪼로롱 짜잔 이렇게 접어줬으면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은 것처럼 이런 펀치를 이용해서 끝을 뚫어줄 거예요. 잘 보면 펀치로 이렇게 이렇게 갉아먹은 것처럼 뚫어줄게요. 이쪽도 뚫어주면 짠! 이렇게 애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뚫어졌죠? 그런 다음 여기를 색연필로 꾸며줄 거예요. 나뭇잎처럼 그려줄 거예요. 쭉 좀 더 진한 색깔로 해줄 건데 지금 색지보다 나뭇잎을 그리고 나뭇잎을 그리고 나뭇잎을 그리고 나무 갉아먹은 잎에 조금 명암을 이렇게 줄 거예요. 진짜 갉아먹은 것 같다. 와 애벌레야 먹이가 맛있었니?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나비가 빨리 되렴. 숑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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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까 자르고 남긴 이 종이를 이용해서 슉슉 슉슉 이렇게 네모를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빨대 이렇게 말아줍니다. 돌돌돌돌돌돌돌 돌돌돌돌돌돌 마지막에 딱 풀로 풀을 묻힌 다음 샥 칠해주면 됩니다. 와 이렇게 만든 홀을 글루건을 이용해서 쭉 이파리 만든 이파리 끝에 붙여줄게요. 여러분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애벌레를 만들 건데 여기 한 장을 쑥 티슈를 뽑아서 티슈를 분해해줍니다. 이게 사실 두 장이거든요. 쭉. 그런 다음 반을 접은 다음에 이 반 접은 상태에서 3분의 1을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주고 요거를 펴주세요. 슝. 그 다음에 색연필로 돌돌돌돌돌돌 말아줄게요. 돌돌돌돌돌돌 말아줄게요. 마지막에 딱풀을 이용해서 슉슉슉슉슉슉슉 슈루룩. 와 됐죠? 이제 이게 어떻게 내벌레가 되냐? 여기서부터 접어줄 거예요. 슝슝슝 우와 슝슝슝 우와 슝슝슝 우와 우와 우와. 그 다음에 살살 빼볼게요. 우와 애벌레처럼 됐다.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넣어버릴 거예요. 반대쪽도 안쪽으로 넣어주기. 좋아하는 색깔로 애벌레를 꾸며줄게요. 저는 노란색 슝슝슝 다음에 초록색으로 중간에 멋진 등을 만들어주겠다. 와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정색으로 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머리 만들어주고 옆에 점점점을 찍어줄 거예요. 왜냐면 내 애벌레는 엄청 멋있으니까. 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주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름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바로 짜잔. 오, 애벌레 완성. 오유오유오유 애벌레. 와 너무 귀여워. 이게 이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파리랑 애벌레랑 합체시켜줄 거예요. 아까 구멍 내놓은 곳에 빨대를 껴주고 이 구멍 꺼놓은 그 홀에 먼저 글루건을 살짝 묻혀준 다음 애벌레 꼬리를 샹샹 붙여주고 그다음에 머리와 빨대를 연결시켜줄게요. 글루건으로 굳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와 다 굳었다. 이제 이 애벌레가 움직이는지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오 우와 애벌레 진짜 잘 움직여. 와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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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커서 나비가 되지. 와우 진짜 애벌레 같다. 고마워 엘사 스텔라. 좋았어. 이걸로 악마 박세인한테 사이다 복수를 하러 간다. 귀여워 미키.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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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 복수 대성공해. 룰루랄라 천하무적 박세인 청경화 1등 천천천 박세인. 허 박세인 아주 신나는군. 그래 즐겨라.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니까. 천천천 천하 무노무 무적 천하무적 청교 1등 악마 박세인. 에 또 노래 부르네. 음치 음세인. 야 너 뭐라 그랬어. 에 박세인의 친구로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좀만 신나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죠. 행복 매일 들으면 좋다고 해야지. 얘들아 얘들아 내가 엄청난 걸 밖에서 주워왔어. 뭐? 엄청난 거? 그게 뭐야? 뭐야 뭐야? 잘 봐 잘 봐. 짜잔! 애벌레! 오 귀엽대! 귀엽지? 움직이잖아 이거 봐. 애벌 애벌 애벌레. 아 애벌레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박세인! 복수다! 진짜 가짜잖아? 우와 잘 만들었다. 진짜 같아 해. 진짜 같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뿌.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 나와. 같이 보면서 재밌게 만들어요. 나도 아빠한테 말해서 집에서 만들어야지 해. 진짜인 줄 알았잖아. 그래도 끔찍해. 난 안 만들 거야. 이거 움직이기도 해서 엄청 귀여워. 그래? 해보니까 재밌고 귀엽네. 나 애벌레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네. 재밌다 뿌. 좋아 우리 신나게 애벌레 만들어서 악마 박세인 참교육하기.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